네 번의 사화로 끊임없이 고난을 겪던 사림 세력들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힘을 키워 나중에는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중앙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림 세력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림 세력이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서원의 확대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전국 곳곳에 지어진 학교 같은 곳인데, 이 서원에서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덕망 높은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주세붕이 지은 서원인데, 이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을 기리며 세운 백운동 서원이 유명합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 이 명종, 즉 왕의 인정을 받은 서원으로 왕의 인정을 받고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은 서원을 사액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사림 세력들은 이 서원을 통해 향촌에 성리학을 알려주고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거나 깊이 있는 성리학 연구를 통해 학파를 형성하기도 하며 세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즉, 이 서원에서 정치 여론과 학파를 형성하여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죠. 사림 세력이 힘을 키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향약입니다. 향촌, 마을의 약속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향약에는 이 마을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 정도를 적어놨는데, 서로 돕고 살아가자는 상부상조의 정통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 윤리를 합쳐서 만든 것이 향약입니다. 이 향약의 기원은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에서 들여온 엿씨 향약을 이제 이황과 이이가 조선에 맞게 번역을 하여서 마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 향약을 통해 사림 세력들은 지방 사람들을 교화하고 통제하면서 그 지배력을 키우게 됩니다. 즉, 이 향약을 이용하여서 그 마을마을마다 자신의 지배력을 키워서 세력을, 힘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으로 힘을 키운 사림 세력은 선조 때 이르러서야 그 능력을 인정받고 중앙 정치계에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권력을 잡은 사림 세력들이지만 이 사림 세력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림 세력들끼리 나누어서 싸우기도 했죠. 특히 사림 세력들은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에 누굴 앉히느냐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 도대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림 세력은 싸웠을까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이 삼사에 누굴 앉힐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삼사라는 것은 왕이나 관리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의 실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이조전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둘러싸고 사림 세력은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을 서인, 한쪽을 동인이라고 하죠. 이 서인 동인의 이름은 서인의 대장이 서쪽에 살고 동인의 대장은 동쪽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한 팀인 사람들을 붕당이라고 하고 지금의 정당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당 중 서인은 이와 성은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 지역의 사림 세력들이었고, 동인은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의 사림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림 세력은 두 붕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정치를 잘 이끌어 갔죠. 14대 왕 선조 때는 동인과 서인 중에 동인이 우세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광해군 때는 북인과 남인 중에 북인이 정치를 주도했으나 광해군이 나중에 인조에게 쫓겨나면서 북인들도 몰락하게 되죠. 자, 인조 때는 한때 몰락했던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고, 역시 몰락했었던 남인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